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며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아 걱정을 더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구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인구 대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고창훈 기자입니다. 2022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에서 전북의 노년 부양비는 33.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였습니다. 전북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전남과 경북뿐이었습니다.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데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를 나타냅니다.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22.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과 밀접합니다.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3.7%로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얘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주거 환경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환경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부가 사실은 출산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출산율과 함께 인구 이동까지 더하면 전북의 인구 상황은 심각합니다. 아무리 인구 감소 시대라고는 하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전북 인구 비중은 2000년 4.1%에서 2040년에는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2000년 46.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40년에는 5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제 출산율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고 지역 소멸이 아닌 국가 존립 수준에서 인구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창훈입니다.